ビニールハウスをなぎ倒しながら津波が押し寄せているのが確認できます。危ねえなこれ。うわ、津波で大きな被害が発生しています。지난해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 동쪽 해저에서 발생한 리터 규모 9.0의 강진과 10m 이상의 쓰나미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가 바닷물에 잠기면서 시작됐다. 전원이 끊겨 냉각 기능이 상실되는 바람에 원자로 연료봉이 녹으면서 수소가 폭발해 방사능이 노출되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후쿠시마 원전은 아직도 피해 복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실정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구 온난화 대책으로 주목받았던 원전 르네상스 분위기는 일거에 사라졌고 원전 우려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들끓었다. 사고 당사국인 일본에서는 더욱 심했다. 세계 유일한 원자폭탄 피해 국가로 방사능이라면 몸소리 치는 일본 국민들로서는 원전 사고의 충격이 더 크기 때문이다. まずそういう意見は原発がないと日本経済困るんじゃないかと言われてますけどね。これは一部の財界の人が言ってるだけでね。 実際の事実を見ますと今年の夏も原発なしで大丈夫だったわけですよ。だから原発がいらない、ストップしてね、これから他の自然エネルギーをどんどんどんどん多くしていけばもうそれで大丈夫なわけですよね。 現在この夏それを実証したわけですよね。十分余裕があるわけですよ。 일본 정부도 부정적인 여론을 받아들여 원전 비중을 높이려던 원전 르네상스 정책을 중단했다. 오래된 원전 17기는 폐쇄했으며 36기는 안전 점검을 받기 위해 가동을 중단했다. 지난 9월 일본 정부 내각은 국민 여론을 의식해 2030년대에 원전을 제로로 한다는 원전 제로화 정책을 발표했다. 신규 원전 건설은 금지하고 설계 수명 40년을 넘으면 원전을 멈추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 여론에 밀려 원전 제로 정책을 서둘러 발표한 일본 정부의 고민은 많다. 원전 제로를 달성하면 GNP가 7%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기요금은 2배 이상 폭등한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온실가스를 1990년대 대비 6% 줄여야 하는 일본으로서 탄소 배출이 심한 화석연료를 늘릴 수도 없다. 일본 에너지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시작한 원전 제로화 정책은 정권이 교체되면 다시 원전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15에서 25%의 원자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원전 제로를 천명한 다음 날 일본 경제산업성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중단된 오마 원전의 건설 공사를 재개하고 완공된 시마네 원전 3호기는 가동을 승인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본의 정부는 2030년에 원자력 제로를 네. でも同時に燃料を作るためのサイクル施設と言ってるんですけど、それはちゃんとやっていくと、相矛盾する一見ですよ。相矛盾する方針を同時に出している。原子力推進なのか、もうだんだん徐々にやめていくのか、公式にはやめていくと言いつつ推進しているようなことも言っている。つまり 政府は何考えてるのかよくわからないところがあってです。今の政府ですよ。それでにもかかわらずね。 일본은 여론이 나쁜 국내에서는
원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는 정반대로 해외 수출에는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후쿠시마 사고로 완전 침체된 원전 산업계를 회복하고 후쿠시마 사고를 극복하는 지름길로 생각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이지 일본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 솔직히 申し上げて、私は研究所の人間なのであまりわからないですね。これは技術者としての意見ですけども、あれはやはり自然災害でしたから、そもそもの原子力発電所の建設とか運転の技術そのものとは、あまり直接には関係ないかなと思います。ですから輸出とかそういったことに、일본미쓰비시와히타치도시바등원자로제작회사들은일본내에서는원전수요가사실상사라짐에따라해외수출에사활을걸고있다도시바는후쿠시마사고직후에도원전을핵심사업으로발전시키겠다고천명하고지난해미국조지아주보글원전에사용될기자재를수출했다일본정부도후쿠시마사고로휘청거리고있는원전산업을살리기위해서민간기업들의해외진출을적극지원하고있다우리나라와일본이치열한수출경쟁을벌이고있는국가는베트남과터키핀란드등세나라이다한국과일본이조선과전자자동차에이어서원전수출시장에서정면으로충돌하고있는상황이다오스만투르크제국시대를기억하는터키는2020년까지세계10대경제대국으로진입한다는목표를세우고산업화정책을강하게추진하고있다터키는이를위해서전력공급량을현재보다두배늘릴계획이다앞으로원전20기를순차적으로건립할예정이다우리나라는2009년부터흑해연안신호프지역에원전4기를건설하려는터키에원전수출을추진해왔다2010년6월양해각서를체결한뒤협상이빠르게진행되는듯했지만터키정부가정부보증을꺼리고전력판매단가를낮게책정하는등사업타당성이없어협상에진척이없다터키원전사업은우리돈으로원전4기를건설하고60년동안전기를판매해서투자비를회수하는방식이기때문에전력판매단가가중요한쟁점이됐다우리나라는올연말에결정되는우선협상대상국으로선정되기위한협상을준비중이다그정보보정문제하고그다음에그전력가격문제그게이제합의가안됐거든요근데그러다가이제일본하고이제다시협상을시작을했고그러다가그다음에작년그3월에후쿠시마사태때문에일본도이제협상을더이상진전을못시키다보니까텝코가빠지다보니까도쿄동경전력이빠지다보니까다시또이제그터키의그원전사업이원점으로돌아가서그래도이제우리하고협상을오래지속을했기때문에우리하고다시한번얘기하는게좋겠다해서이제우리하고협상을다시재개를하자라고지난2월달에저희대통령께서터키에방문하셨을때그렇게제의를해서협상이재개가됐습니다신호프원전국제제한입찰에는우리나라외에도일본과중국캐나다등4개국이참여하고있다터키산업계와여론은우리나라의산업발전과기술력에대한신뢰감을가지고있어우리나라가원전사업을맡아주길희망하고있다그러나문제는터키정부가재정난을겪고있어원전건설에필요한자금을우리가마련해야한다는점이다원전4기를지으려면200억달러가소요되는데이처럼막대한자금을저렴한이자로마련하기가쉽지않다금융기관에서는리스크를줄이기위해터키정부의보증을요구하고있지만재정난을겪고있는터키정부는이에대해부정적인입장이다터키정부의보증과재원조달이서로맞물려있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다. 우리 정부는 오일머니가 풍부하고 같은 이슬람 국가로 터키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아랍에미레이트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코레일에 ilgili bu yani finansman konusundaki eksikliklerin geçen hafta bir açıklama yaptı Sayın Enerji Bakanı ve Birleşik Arap Emirlikleri nükleer enerji finansman bölümünün Türkiye'de bu konuda finansmana katılabileceği Güney Kore ile birlikte söyledi. Dolayısıyla bu tabii Güney Kore firmasını yani KEPCO'yu çok büyük avantajlı duruma getiriyor. Çünkü zaten mevcut hükümetin de İslam ülkeleriyle, Orta Doğu ülkeleriyle zaten çok yakın ilişkileri var. Dolayısıyla yani Türk halkının kalbinde olan Güney Korelilerle aynı zamanda hükümetin sempatiyle baktığı ve iyi ilişkiler kurduğu bir Birleşik Arap Emirlikleri finansmanıyla Güney Kore'nin çok önemli bir şansı olduğu kanaatindeyim. İşin doğrusunu söylemek gerekirse finansman çok önemli bir husus burada. 세계에서 두 번째로 외화 보유고가 많은 일본은 상대적으로 재원 조달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국내 원전 시장이 사라지면서 해외 수출에 사활을 건 일본은 터키 정부의 지급 보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등 매우 적극적이다. 터키에서 일본 기술에 대한 신뢰도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다. Aslında önemli fakat diğer önemli bir tarafını Japonya'daki güvenlik kriterlerinin yüksek olması nedeniyle kaza aslında çok ucuz atlatılmış bir kazadır. Eğer Rusya gibi kabuğu olmayan, güvenlik kabuğu olmayan bir santral olsaydı o zaman yine öncelikle Japonya ve çevre ülkeler çok ciddi etkilenecekti. Dolayısıyla burada Japonya'nın teknolojisini de ciddi şekilde kutlamak gerekiyor. 역시 세계 최대의 외화 보유고를 내세워 터키 원전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선 중국은 프랑스 EDF사를 파트너로 삼아 부족한 기술력을 메꾸는 전략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쟁 국가에 비해 재원 확보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터키 정부가 전력 판매 단가에 대해서 종전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력 가격에서는 터키에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90년 도이머이 대외 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후 7-8%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기도 하다. 베트남은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1만 메가와트 정도를 원전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1000 메가와트급 원전 10기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2009년에 러시아가 원전 1, 2호기를 수주해 타당성 조사를 수행 중이며 일본도 2010년에 원전 3, 4호기를 수주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3월 베트남 원전 5, 6호기 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7월에는 지식경제부와 베트남 산업무역부 사이에 원전 건설을 위한 예비 타당성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Thực ra mà nói thì đã nói và về phát triển điện hạt nhân thì tất cả các quốc gia đã phát triển thì phải vấn đề phải đảm bảo an toàn, vấn đề đảm bảo an toàn, phải đảm bảo cái hiệu quả về mặt kinh tế. Thì tôi nghĩ rằng là Hàn Quốc thì công nghệ điện hạt nhân quốc thì đều đáp ứng được những tiêu chí như vậy. Và như tôi nói trước đấy thì Hàn Quốc là một trong hai cái nước ở trên thế giới mà đảm bảo được rất tốt các cái dự án điện hạt nhân xây dựng đúng tiến độ, không bị kéo dài. Còn rất nhiều nước thì dự án điện nhân đã bị kéo dài không những một năm mà thậm chí đến 5 năm và dẫn đến là nó làm tăng cái giá thành của cái dự án lên. Còn Hàn Quốc cũng như là Nhật Bản đã được ghi nhận là những nước mà đã đảm bảo rất là tốt cái tiến độ xây dựng, cái lịch trình xây dựng đã đặt ra thì làm rất đúng cho nên là đấy là một cái ưu điểm rất là cao. Vietnam Hanoi 시내 Convention Center에서 원자력 국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10기에 가까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베트남은 원자력 국제 전시회를 통해 원자력에 관한 정보와 기술 교류를 꾀하고 있다. 일본은 미쓰비시와 도시바 히타치 등 많은 회사들이 참가해 가장 넓은 부스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프랑스, 러시아도 참여했다. 베트남 시민들은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우려에도 원자력 발전에 대해 호감을 갖고 질문을 하는 등 관심을 표시했다. Về cái lĩnh vực mà năng lượng hạt nhân ấy thì tôi nghĩ rằng Hàn Quốc cũng như các nước tiên tiến khác có nền công nghiệp kỹ nghệ tiên tiến khác như là Pháp, Nhật và Mỹ thì đều tốt cả. Và tôi nghĩ rằng kỹ thuật hạt nhân của Hàn Quốc cũng rất là tốt, bởi vì thực tế là Hàn Quốc cũng đã khai thác cái vấn đề năng lượng hạt nhân trong một thời gian dài và cũng chưa hề có một cái sự cố gì xảy ra cả. Thì tôi nghĩ rằng là đối với vấn đề mà xây dựng hạt nhân Việt Nam ấy, nếu như là được cái sự giúp đỡ của Hàn Quốc mà xây dựng cái nhà máy điện hạt nhân thì cũng rất là tốt. Nhưng về cái khía cạnh mà về cá nhân bản thân tôi nghĩ ấy, thì tôi thích cái công nghệ của Nhật và Mỹ hơn. 우리나라는 베트남 전력 공사와 함께 원전 두 기를 건설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원전 개발을 위한 첫 번째 공식 절차로서 이를 통해 원전 후보지와 적합한 원전 노형을 고르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 조사는 18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에도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와 의회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제 첫 번째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도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그 모든 제도가 법제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의사결정 절차가 있을 때마다 그 이해관계자 간의 어떤 합의를 거치다 보니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설득을 하고 도와달라는 어떤 협조를 구하는 게 단계가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두 번째를 꼽는다면은 현재 이미 베트남 원전 개발에는 러시아와 일본이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 러시아나 일본 정도의 수주 조건을 맞춰줘야만 한다는 그런 제약 조건이 달려 있는 것도 애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베트남 3, 4호기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 베트남 측에 항만과 공항,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 건설에 필요한 790억 엔의 차관을 제공하고 원전 기술 이전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원전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러시아 측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과 수교 20주년이 되는 올해를 한베트남 우호 친선의 해로 선포하고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과 기술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은 핀란드에서 발주한 올킬루 오토 4호기 원전 건설 사업에 입찰할 계획이다. 내년 초 발주 예정인 핀란드 입찰에는 일본 도시바와 미쓰비시, 미국 GE와 히타치 컨소시엄, 프랑스 아레바, 그리고 우리나라 한수원 등 5개 회사가 참여한다. 일본 회사가 무려 3개 회사나 된다. 입찰 마감이 내년 1월이고 사업자 선정은 내년 중에 발표한다. 한수원은 핀란드 원전 수주를 위해 중앙연구원에 EU APR 1400 개발팀을 조직하고 수출 모델인 APR 1400을 핀란드 안전 요구 조건에 맞도록 보완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체크를 해주시고 거기서 대형 항공기가 충돌을 하더라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와 강도를 갖는 그런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일 경락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중 경락 건물에 손색이 없는 그런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사고가 일어나면은 일단 원자로심이 녹아내려서 해결료가 경락 건물 내부로 원자로 건물 내부로 내부까지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거를 잡아주는 그 코어 캐처라는 것을 그 설계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한수원의 EU APR 1400을 검증하기 위해 핀란드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이 평가에 APR 1400 노형이 통과됐다. 한수원은 핀란드 원전 건설 시공 파트너로 삼성물산 SK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터키와 베트남 원전 사업은 우리나라가 건설 재원을 마련해서 지은 뒤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반면 핀란드는 발주처인 핀란드에서 재정을 부담하는 사업이어서 자금 부담과 리스크가 적은 보다 좋은 기회로 볼 수 있다. 특히 기술 요건에 대한 검토가 까다로운 유럽 시장에서 선진국과 투명 경쟁을 펼치기 때문에 핀란드 원전 수주에 성공하면 한국형 원전의 기술과 안전성을 세계적으로 입증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안전계통에 대한 엄격한 기술적인 인허가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APR 1400을 한 단계 업그레이딩한 새로운 인허가 규정, 유럽 요건에 맞춰서 새로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핀란드 원전을 우리가 수주하고 설계를 한 이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기술을 우리 스스로 습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핀란드 원전 수출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가장 어려운 기술, 어려운 인허 여건을 극복하는 데 아주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원자력 발전 강국이다. 30여 년 동안 꾸준히 국내 원전을 건설해오면서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축적해왔고 신형 원전을 반복 건설하는 현장 경험을 쌓아왔다. 원전은 미래 성장 산업이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유망한 수출 품목이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로 한국이 얻는 경제적 효과는 무려 400억 달러에 이른다. 소나타 200만 대를 수출하는 액수와 맞먹고 11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선진 기술 국가 이미지 홍보 효과까지 더 있다. 터키와 베트남, 핀란드에서 낭보가 이어져 한국이 자동차, 반도체, 조선에 이어 원전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